네,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미완으로 남아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뭉쳤습니다. 민주당도 당 차원의 토론회와 세종시에 있는 국회, 청와대 부지를 방문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김성민 기자입니다. 셋! 충청권 4개 시도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. 시도지사와 국회의원,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.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앞으로 서명운동과 국민청원, 정책토론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고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도 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. 전국 순회 토론회 중인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도 충청권을 찾아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. 정부 부처는 세종시에,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행정 비효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4조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는 완성시켜야 되겠다. 세종과 대전 충청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도 토론회에서 나왔고 국민의힘에게 국회 차원의 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추진단은 세종 호수공원 옆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의 1.5배인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회 세종 우사당 후보지와 청와대 부지도 둘러봤습니다.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관건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